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스토커즈 밈더 월드롭 콜라보 제품이 출시가 됩니다. 아직 판매 시작 안 했어요. 영상 끝까지 봐줘요. 특별 할인 정보까지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제품 보여드리면서 사이즈별 피팅감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다양한 코디까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봐줘. 에? 저희 콜라보 제품은 오늘 3월 23일 저녁 7시 30분부터 밈더 월드롭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구매 가능하며 여러분들의 컬러 선택 고민, 사이즈 선택 고민을 도와드리기 위해 판매 전 7시부터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는데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구매 고민 도와드릴 테니까요. 유튜브 라이브도 많이 와주세요. 자, 그러면 스토커즈 밈더 월드롭 콜라보 제품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이번 콜라보는 롱슬리브 맛집 밈더 월드롭과 함께 했는데요. 롱슬리브는 특히나 단품으로 톡 입었을 때 이쁜 게 손에 자주 가더라고요. 그래서 리버시블. 욕한 거 아니에요. 양면 사용 가능한 롱슬리브를 만들었습니다. 밈더 월드롭 측에서는 티셔츠 두 장 만드는 가격이 더 싸다며 티셔츠 두 장을 만들자 하셨지만 Hell no! 콜라보인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1타 쌍피 롱슬리브 만들기는 좀 까다롭기는 하지만 예쁜 게 최고잖아. 그래서 좀 더 징징거려봤죠. 라이브 이후로 자정까지 파격적인 할인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랄게요. 나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두 겹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보니 수축 변형에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코튼 87, 폴리 13% 원단으로 포근하다는 터치감의 코튼 느낌보다는 뭔가 매끈하고 시원하고 바삭하다는 느낌이 좀 더 강해요. 30수 평소 여러분들이 착용하실 티셔츠보다는 얇은 원단 두 겹을 사용해서 무겁지 않고 너무 두껍지 않은 적당한 두께감이 나왔는데요. 또 괜히 너무 얇게 했다가는 찌툭티 찌 손 조심해야 돼, 김이야. 소중한 부위가 노출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이거 예민하잖아. 다 테스트 했쥬. 적당히 도톰한 립 넥라인에 소매단에는 시보리를 넣지 않았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뭔가 다양한 느낌으로 연출하기에는 시보리가 있으면 살짝 캐주얼해 진다는 느낌이 강해서 없앴어요, 과감하게. 그리고 밑단 쪽은 두 원단을 합치지 않는 쪽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요게 또 사장님께서 또 이러면 더 막 까다로워진다며. 하지만 해야죠. 해야죠. 두 겹의 원단이 서로 마찰되면서 좀 우는 현상도 잡아주고 뭔가 주머니 같은 데 이렇게 손을 딱 넣었을 때 밑단이 이렇게 까꿍. 실루엣은 밈더 월드롭의 기존 롱슬리브 실루엣이 너무 예뻐서 사실 밈더 월드롭이랑 콜라보 요청을 한 거거든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네, 있었습니다. 이 짤 쓸 거 알았어. 짬이 있지. 밈의 롱슬리브가 예뻤던 이유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어깨 라인이에요. 처음부터 패턴을 이렇게 둥글게 잡아주시는 거더라고요. 게다가 더 좋은 사실, 이게 원단이 두 겹이다 보니까 그게 어깨를 좀 넓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체형 보완에 진짜 탁월해. 컬러는 총 세 가지 컬러웨이로 우리가 오늘은 좀 메뉴판 을 만들어봤어요. 저희 컨텐츠 팀이 컨셉 중이에요. 자, 첫 번째 컬러는 차콜드 블루. 양면 모두 솔리드 컬러로 적당히 어두운 차콜 컬러감과 레트로한 맛을 주는 빈티지 블루 컬러입니다. 두 번째 컬러웨이는 블루베리 밀크티. 단품으로도 예쁜 컬러감의 네이비와 클래식한 네이비 스트라이프의 조합. 마지막은 핑크 뮬리 라떼. 이런 메뉴가 존재해? 핑크 입문자분들도 부담스럽지 않은 톤 다운된 파스텔 핑크와 동일 톤의 핑크 스트라이프예요. 리버시블 제품이니만큼 매력 어필 포인트가 많습니다. 자, 우선 심플하게 단품으로 툭 걸치시는 거죠. 대신 양면이니까 필요하신 상황에 따라서 컬러감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단품으로 걸쳐주시고 소매를 딱 걷어줬을 때 확 달라지는 원단, 스트라이프가 드러나던 컬러가 드러나던 이게 포인트가 진짜 빡 되고 좋더라고요. 자, 여기서 잠깐 물어보실 것 같았어요. 소매 도대체 어떻게 예쁘게 걷어 올리나요? 사실 이게 정답은 없어요. 대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군대에서 배웠던 그 스타일로 롤업을 하지는 말아주세요. 그래서 저만의 팁이 살짝 있다면 티셔츠를 살짝 꼬아줍니다. 그러면 이게 소매가 좀 쨍길 거 아니에요? 그때 그냥 말아 올려. 무심하게. 그럼 어느 정도 예쁘고 자연스럽게 알짤딸깔센 이렇게 저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정답은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밑단 레이어링을 뽐내주세요. 막 주머니에 손 넣어. 맨투맨 후드티도 흰티 레이어링을 했을 때 뭔가 센스 있어 보이잖아요. 이거는 지가 알아서 그걸 해줘. 자, 이제 사이즈감도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두 장을 겹쳐서 만든 제품이니만큼 뭔가 툭 떨어지는 실루엣이 좀 여유로웠을 때 예쁜 편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제품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1, 2, 3 이렇게 나온다면 1.5, 2.5 이렇게 조금 더 루즈하게 만들어달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 사이즈 추천을 드리자면 요 제품 이렇게 가슴통이 되게 여유롭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 키에서 뭐 70 초반 요 분들은 1사이즈를 추천드리고요. 75 이상, 뭐 80 이상 무조건 2사이즈요. 하지만 이렇게 설명드려도 못 믿겠죠? 두 눈으로 보셔야겠죠? 그래서 저희 팀원들의 다양한 사이즈 피팅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irls. 자, 저희 스토커즈 콜라보를 믿고 구매해 주셨다면 코디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집에 갖고 계신 옷 꺼내 입어주세요. 먼저 생지 데님, 진청 데님 먼저 입혀보겠습니다. 차콜 블루 컬러웨이는 살짝 레트로 캐주얼한 무드가 강하기 때문에 데님을 가져와도 뭔가 실루엣이 좀 루즈한, 턱이 잡히거나 아니면 좀 더 힙한 디테일이 들어간 데님을 활용해 주셔도 예쁘고요. 네이비 컬러웨이는 좀 더 클래식한 느낌의 컬러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그냥 기본 스트레이트 핏 추천드려보겠습니다. 핑크 컬러웨이는 분명 좀 감성룩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핑크 컬러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루즈한 실루엣의 감성 데님 팬츠와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 이어서 중청, 연청도 짚어보자면요. 차콜 블루 컬러웨이는 레트로한 느낌 살려가지고 살짝 누리끼리 워싱된 중청 데님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하지만 이때 만약에 블루 컬러로 바꿔 입어주신다 하신다면 조금 더 청량하게 연청 데님도 추천드려볼게요. 다음 네이비 컬러웨이. 네이비가 클래식한 톤이라고 해서 꼭 단정한 무드에 데님만 어울린 건 아니에요. 루즈한 데님도 어울립니다. 턱이 잡혀도 되고요. 좀 찢어져도 됩니다. 그리고 핑크톤은 아무래도 라이트한 컬러톤 때문에 연청이랑 매칭을 했을 때 기똥찬 조합이더라고. 날씨 좋은 날 한강 데이트룩으로 추천드려볼게요. 자, 다음은 흑청 데님도 빠질 수 없겠죠. 차콜 블루 컬러웨이는 흑청, 기본 스타일도 괜찮겠지만 뭐 카고 디테일, 뭐 디스트로이 디테일 이런 디테일이 들어간 흑청 데님 팬츠랑 매칭을 해주면 살짝 힙하게 연출 가능하시고요. 개인적으로 네이비 컬러웨이는 블루 데님과 매칭했을 때 더 이쁘기 때문에 이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핑크 컬러웨이는 좀 워싱이 많이 빠진 라이트해진 흑 청, 그거랑 매칭해주셨을 때 빈티지하니 예쁘더라고요. 남자는 핑크다! 날씨가 좀 더 따뜻해지면 크림진, 화이트진 빼놓을 수 없죠. 남친 룩 원해요? 네, 원해요! 남친 룩 말고 남친! 차콜 블루 컬러웨이는 컬러 포인트 룩으로 활용하시기 좋아서 화이트진과 매칭을 했을 때 굉장히 꾸러기스러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입고 누나 밥 사줘 하면 냉큼 달려가서 사주지. 상큼이! 네이비는 뭐 크림진, 화이트진 아무거나 상관없죠. 마린보이 느낌 딱 나고 클래식하게! 이때 바지 실루엣을 단정하게도 루즈하게도 됩니다. 핑크 컬러웨이에는 따뜻한 느낌이니까 크림진 추천드리는데요. 어머, 이렇게 입고 벚꽃 축제 같은 데 가잖아. 어머, 누가 꽃이야. 여러분, 나도 힘들어요. 자, 이제부터는 면 팬츠 코디를 짚어볼 건데요. 사실 많이들 입으실 베이지, 카키, 올리브, 네이비, 차콜, 블랙 이런 베이스 톤의 좋은 컬러감들은 저희가 만든 이 콜라보 티셔츠 다 잘 어울립니다. 하지만 조금 더 추려서 추천을 드려볼게요. 차콜 블루 컬러웨이는 올리브, 카키, 베이지 이 톤이랑 매칭을 했었을 때 약간 뭔가 빈티지하면서 아메카지하면서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뒤집었을 때는 차콜 팬츠 이렇게 뒤집었을 때 또 차콜이 까꿍 해주잖아. 이런 깔맞춤 약간 내가 아지스러운 걸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좋아. 네이비는 좀 단정하게 차콜이나 베이지 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핑크는 프레피한 느낌의 네이비 팬츠 혹은 베이지를 가져오시는데 좀 노란기를 많이 뺀 애쉬 톤이 들어가주면 좀 더 예쁘니까 이것도 추천드릴게요. 롱슬리브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슬랙스도 활용하셔도 됩니다. 차콜 블루 컬러웨이는 레트로한 무드가 풍기 때문에 슬랙스를 활용한 믹스앤매치 룩. 네이비는 마찬가지로 그레이나 뭐 베이지 클래식한 조합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핑크를 슬랙스와 입으신다면 저는 적극 추천드리는 게 그레이 컬러감의 슬랙스예요. 꾸안꾸 남친 룩. 그리고 핑크 계열이 은근 브라운 슬랙스들이랑도 잘 묶기 때문에 이것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적의 롱슬리브 스웻팬츠 추리닝 팬츠랑도 가능하죠. 루즈한 실루엣, 커브드 실루엣, 뭐 카고 디테일이 들어간 추리닝, 심지어 뭐 오트밀 톤까지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시니까요. 뻥빼 입자! 마지막은 제가 이 롱슬리브를 만들 때 상상했던 코디가 있어요. 버뮤다나 반바지 7톱, 캐주얼한 무드로 나일론 반바지, 뭐 카고 반바지 이런 거 활용하셔서 꾸러기 룩 연출하시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 이때는 뭐 모자라든지 가방 이런 거 액세서리 조미료 포인트 잊지 마세요. 아니면 좀 심심하잖아. 아니면 담백하게 버뮤다 팬츠 이런 거 헬스를 막 끌어 소매 걷어 올려. 무조건이야. 이 티셔츠는 무조건 걷어 올려줘야 돼 여러분.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2023년 스토커즈 첫 콜라보는 밈더 월드롭과 함께했는데요.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구매 고민이 살짝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곧 저녁 7시 30분 판매가 시작되고요. 7시부터는 좀 라이브 소통하면서 여러분들과 뭐 컬러 선택 뭐가 예뻐요라든지 저한테 뭐가 잘 어울릴까요? 이런 거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유튜브 라이브도 7시에 많이 들어와 주세요. 자, 그럼 곧 있을 저녁 7시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 입어드릴게!